자, 두 번째입니다. 조금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잠을 못 자요 그러셨어요. 여기 숙면을 위한 기술 제가 여기 숙면을 취하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사진이 검으냐? 눌러볼게요. 이것이 숙면을 취하는 저의 비기입니다. 어디 뭐가 사진이 검은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사진이 검은데 여기 바로 이겁니다. 저도 한때 저는 병가라는 병가는 다 해본 사람 봤어요. 육아 휴직만 빼고 다 해봤는데 우울증으로 요즘 우울증이 이제 주로 병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 가장 어려운 것이 잠을 잘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이게 사실은 우리 집 커튼이에요, 커튼. 커튼을 암막으로 그냥 자주색 검은 어두운 자주색으로 하다가 커튼을 해놨더니 낮에도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괜찮죠? 예, 잠이 안 오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커튼을 암막으로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직은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저는 이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그 영상 중에서 그 아프리카 초원 동물들 나오는 게 그렇게 재밌어 유치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 뭐 이게 조회수가 몇백만이 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뇌를 자꾸 끌어들여. 끌어들여서 나중에 12시가 훌쩍 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리듬을 놓치면 팝콘 브레인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해설 좀. 네. 그래서 팝콘이 된다는 뜻일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밤 10시 이후에는 이 영상, 짤을 보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끊으세요, 이거. 예, 두 번째 팁이었고요. 세 번째, 뇌가 디지털,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군요. 디지털 기기에 빠르고, 팝콘 브레인. 저는 이 팝콘 브레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의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른들 대화하기 편하라고 애들 영상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게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오면 뭔가 재미가 있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 애들이 그 학습에 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팝콘 브레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